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호주에서 9월 첫째 주 주일 썬데이에 아버지의 날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내는 날입니다. 아버지들과 더불어요. 자, 사람들이 평소에 거리가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바빠서 잊은 듯 살아와도 이날은 아버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날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표현없는 불편함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365일 중 오늘 하루는 생각을 다시 하는 날이 되겠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던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존중감이 약하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 사실은 그분들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었음을 공감하실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힘든 감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1, 2분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로서 한 인간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런 왜곡된 아버지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온 인류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그 절반 분량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증하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조성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같이 계시는데 영적 아버지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그 역할을 잘하시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변함없는 관계가 되시면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면서 더욱 행복한 아버지로서 가정을 훌륭히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아버지 되심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강슬이었습니다.